가끔 일반적이지 않은 동작으로 이두 운동을 하시는 분 많이 보는데 단순히 점진적 과부하가 아닌 시간 소모성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세트 수를 단순히 채우기 위한 운동만 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이두 운동을 할 때 피해야 될 최악의 실수 7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볼 건데요. 운동을 하실 때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방법을 미리 알고서 그 방법을 피하는 것도 더 나은 운동을 하는 방법이니까 구독자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오늘 영상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시죠. 첫 번째, 너무 높은 중량. 이두 운동을 할 때 자신이 다룰 수 있는 중량보다 높게 한다면 이두 운동이 아니라 전신 운동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을 피하시는 게 좋은데 이두는 소근육에 속해요. 그리고 컬 동작 자체가 어깨 관절과 팔꿈치 관절을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에 가깝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팔꿈치 관절의 움직임을 좀 더 집중해 주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약한 팔꿈치 관절과 작은 이두 운동을 너무 큰 무게로 부하를 주게 된다면 부상 우려가 높아져요. 예전에 영상에 부상당한 보디빌더 관련된 영상 올린 적이 있어요. 그 영상 속에 칼럼범 먹어도 고중량 바벨컬을 하다가 이두근이 파열된 것처럼 너무 높은 중량은 부상의 우려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충분한 휴식을 하고 있는가를 점검하세요. 만약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계속 매일매일 이두근 운동만 하게 된다면 옷이 7벌이나 필요해요. 죄송합니다. 자, 당연히 근육은 회복 후에 성장을 하기 때문에 최소 격일로 이두근 훈련을 하면서 충분한 휴식을 보장해 줘야 돼요. 다만 이두근은 비교적 빠른 회복을 자랑하는 근육이기 때문에 하루 정도만 쉬셔도 다른 근육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자주 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모멘텀. 자, 모멘텀은 모멘트 암이랑은 다른 개념이에요. 높은 중량을 다루다 보면 그 중량을 다루기 위해서 더 많은 관절과 근육을 끌어다 쓰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횟수의 마지막에 다다를 때쯤에 반동을 이용한 치팅이 지나치게 사용이 되겠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이 다룰 수 없는 중량에서 단지 횟수를 채우려고 하는 어색한 신체 반동은 올바른 운동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키우려고 하는 이두근 운동이 안 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속을 붙이기 위한 특정한 치팅 동작을 사용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세를 천천히 유지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이 자세가 좋냐 나쁘냐 판단할 수 있는 거는 거울로 봤을 때 또는 영상을 촬영했을 때 내가 운동하는 모습이 멋지다는 생각이 든다면 동작을 잘 하고 계신 거고 뭔가 내가 봐도 어색하다 남들이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동작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치팅을 써서 너무 허리 힘으로 들거나 어깨나 승모근을 짜올리거나 또는 하체를 이용해서 스프링 튕기듯이 컬을 하시게 된다면 힘은 들어서 좋은 운동은 될지언정 결국 이두근은 방치되어서 훈련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너무 많은 반복 횟수와 너무 많은 세트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두근은 메인 운동으로 잡은 뒤에 30세트, 40세트 막 이렇게 많이 하는 근육은 아닙니다. 보통 제대로 된 운동을 하고 계시다면 이두 운동을 일주일에 30세트에서 40세트 아래로 운동하기도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 이유는 대근육을 운동할 때도 상완 이두근이 많이 개입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세트 수보다는 20세트 이하의 볼륨을 통해서 운동을 하시는 걸 추천드리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볼륨에 집착한 나머지 단지 볼륨을 채우기 위한 운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점진적 과부하가 아닌 시간 소모성 운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서 세트 수를 단순히 채우기 위한 운동만 하고 있지 않은지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에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같은 날 대근육과 소근육을 운동을 하신다면 가슴, 등 같은 대근육을 먼저 하시고 이두근을 나중에 훈련하는 게 좋습니다. 소근육 운동을 먼저 하고 나서 대근육 운동을 하면 이미 지친 소근육 때문에 대근육의 운동 강도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점진적으로 강도를 높이는 데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운동의 원칙 중에 하나니까 반드시 소근육은 나중에 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섯 번째, 특별한 동작, 기본에 충실하십시오. 가끔 일반적이지 않은 동작으로 이두 운동을 하시는 분 많이 보는데 특정 자극 스킬을 사용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만 기본적인 점진적 과부하를 무시하면서 자극에만 집착하는 거는 특정 부위의 발달을 만들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한 동작을 나중에 미뤄놓고 기본 운동을 통해서 점진적 과부하를 만든 후에 부족하다 싶은 것에 자극 스킬을 더해서 훈련을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동작 저는 더 이상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입니다. 삼두근과 전완근도 같이 트레이닝해라. 이두 운동만 해서는 팔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 주변 근육인 삼두근과 전완근도 같이 올바르게 트레이닝 돼야 된다는 겁니다. 흔히 고립 운동이라고 해서 특정 부위를 잘 운동만 시키면 좋아지겠거니 생각을 하시겠지만 고립이란
완벽한 협응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주변 근육을 같이 잘 트레이닝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두근은 팔을 접는, 삼두근은 팔을 피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전완근은 이두 운동을 할 때 반드시 개입될 수밖에 없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두와 함께 팔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근육을 같이 훈련해 주시는 게 더 나은 이두근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두만 너무 발달하면 미관성으로도 그렇게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두에다가 신톨 맞은 그 러시아 키드 기억하시죠? 굉장히 보기 좋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전완근과 요골근이 강력한 팔이 더 보기 좋더라고요. 자, 오늘 이렇게 이두 운동 시 피해야 될 최악의 실수 7가지를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고요. 이 시리즈는 다음에도 계속됩니다.